해양선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보강도 추가 자구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. 지난 2013년 12월 마련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선제적 자구안 발표 이후 2년 만입니다. 이번 자구안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우선 지난해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 등 금융 3사에 대한 공개 매각과 대주주 사재 출연에 즉시 착수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현대상선이 보유 중인 현대증권 지분 담보 대출과 현대아산 지분 매각으로 700억 원을 조달하고 현장원 회장의 300억 원 규모 사재 출연 등 현대상선의 1천억 원의 긴급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계획입니다. 벌크 전용선 사업부와 부산 신항만 터미널 지분 등 추가 자산 매각도 진행됩니다. 현대그룹 측은 사직생의 각오로 고강도 추가 자구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자구안만으로 유동성 우려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주 채권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